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4일 화요일이죠.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 오늘 재빠른 반등 시도 나왔다. 자, 이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거래소에서 플러스 0.47% 코스피 상승했고요. 코스닥 플러스 0.83% 상승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77억 정도 매도 잡혀 있습니다만 기관이 900억 정도 매수를 해줬다. 개인이 양대 시장에서 다 던졌다. 그러면 수급이 좀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외국인이 858억 사줬기 때문에 접근을 뭐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닥터케이는 오늘 아직까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접근하자 이야기는 안 드렸고, 코스피 위주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란 인식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오늘 0.83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일 4%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한 2%는 올라줘야 그래도 반등 좀 했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좀 더 관망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콜옵션을 환매수,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매도 때려놨던 것을 환매수 좀 해주면서 반등에 대한 부분 좀 열어놨지 않을까 아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기관이 그래도 매수세, 그래서 매수세 들어와 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 줘서 시장이 그래도 반등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당일 추이 보시면, 자, 기관 외국인이 오늘 꾸준히 매수세 들어왔다. 기타 법인에서 좀 들어왔나요? 그렇네요, 그죠? 기타 법인에서 좀 들어왔다. 그래서 예전의 상황에서도 보시면 기관이 먼저 좀 바닥권에서 조금 받쳐주고 그 다음에 같이 쌍꺼리가 들어주면 세게 가고요, 그렇지 않고 기관이 또 살짝 단기 고점 부위에서 던져주면 외국인이 받아주고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자, 오늘 외국인이 소평 매도기 때문에, 자, 내일은 휴일이고 16일날 같이 쌍꺼리 매수 들어온다면 반등 시도 가능해 보인다. 여기 저점 부위거든요. 야, 어저께 걱정을 좀 했습니다만 오늘 재빠른 반등 시도 나올 때 같이 따라갔다. 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같이 따라갔다. 그런 대응은 발빠른 대응 잘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 외국인이 사줬다 말씀드렸죠. 선물은 외국인이 제법 3천 계약 이상 사다가 막판에 좀 밀어버렸네요, 그죠? 그 밀어버릴 때 기관하고 개인하고 그러니까 크로스되면서 장막판에 외국인이 좀 밀어버린 것이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옵션은 외국인이 환매수 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풋옵션은 개인이 초반에 한 12억 규모로 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장 반등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다시 줄이다가 다시 반등, 풋옵션 더 사주니까 지수 더 올려버린다. 쌍초보 탈출 팁,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2도 적용 됐던 하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조님 반갑습니다. 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일도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서 코스피는 2274까지 반등 나왔으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다이렉트 776까지 강한 반등이 나오면 나올수록 장의 안정을 찾아가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자, 오늘 삼성전자, LG화학, 삼성화재, 네이버 이렇게 포트폴리오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자, 비교적 양호하거든요. 자, 오늘 업종별로 보면 큰 전광판 한번 보시자면 IT 비교적 뭐 강보합이고요, 그 다음 반도체가 오늘 강했습니다. 조선 강세, 그 다음 건설 강세, 철강 비교적 강세, 자동차 좀 쉬어가고, 정권 보험 뭐 비교적 강세, 비교적 약세, 크게 약세는 아닙니다, 보험주는.
석유화학도 좀 강세네, 그죠? 그리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뭐 비교적 강세, 그죠? 그런 하루였고, 세부적으로 한번 챙겨보자면, 그리고 확실히 남북 경협이 강해요,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남북 경협과 그다음에 통신주 강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상황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 비슷비슷한데, 아직까지 마감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기관은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44,000건은 사볼 만한 자리다 판단하고 있고, 여기서 양봉 시연되는 거 보고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아침에 여기 인근부터 사자 그랬으니까 아직까지 뭐큰 수익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장 반등하면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단기 목표치 26,000원, 46,000원, 47,500원대까지 노려보겠다. 중장기로 들어가신 분들 아무 부담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 정도는 살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LG화학. 자, 사고 싶었던 주식이 눌림목 주면, 장이 흔들려서 눌림목 주면 산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샀어요. 올라갔습니다. 일단 LG화학이 비교적 상승폭 좀 있습니다. 1% 이상 상승했어요. 여기 임금부터 10% 사노라 했는데, 자, 자유님 오늘 제가 10%씩 사노라 그랬는데, 보유 종목 단가하고 평균 단가하고 몇 퍼센트 정도씩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남겨보십시오. 다른 분도 남기시도 됩니다. 다른 분도 한번 남겨보십시오, 만약 가지고 계시면. 자, 닥터K가 제시한 대로 잘 따라오신 분은 더 제가 확실하게 챙겨드릴 겁니다. 자, LG화학 평소에 사고 싶은데 많이 올라서 못 샀어요. 그럼 눌림목 좀 사는 겁니다. 삼성화재도 적당히 샀어요, 그죠? 적당히 샀고 그냥 막 그만 해요. 반등 시도 나오면 올라갈 자리 충분히 보입니다. 이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산다 그랬어요. 즉흥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면 산다, 외국계 매수도 들어왔고요, 샀어요.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4개로 구축했으니까 적당히 지켜보면 되겠다. 원식님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45,250원. 그때 사라 했을 때 그때 가격이네, 그죠? 자, 100원 빠졌어요. 별 문제 없어요. 바닥에서, 자, 양봉 시연 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등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LG화학하고 나머지 삼성화재 이런 거는 없습니까? 네이버. 남겨줘 보시고, 자, 닥터K 잘 이용하는 방법, 한 종목만 치중하지 말고 여러 포트폴리오 꾸릴 때 같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닥터K 확률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한 종목에 몰빵만 하지 않으면 전체 누적 수익은 플러스 날수 있다고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임하여서 잘 이렇게 판단해 보시고 참고된다 싶으시면 그렇게 꾸려가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장막판에 얼른 들어갔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못 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장막판이라서 별뭐 문제는 없긴 없는데, 직장인이시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오히려 뭐 단가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적당합니다. 그래서 적당해요. 별로 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삼성화재도 272,500원에 3%, 3% 너무 작은데. 자, 제가 5% 해라면 5% 해주셔야 돼. 3%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10% 해라면 10%좀 해주는 게 좋아요.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어서 그러거든요. 본전 가격이네, 그죠? 됐습니다. 일단 됐고, 나중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 하면요, 삼성전자, LG화학, 삼성화재, 네이버 적당하니 다 괜찮으니까 10% 이상씩 맞춰놓으라 그랬어요. 아침에 삼성전자는 10% 그냥 사라 그랬고요, LG화학하고 삼성화재하고 네이버는 5% 5% 5% 들어가고 난 중에 10%까지 맞추라 했고, 채팅방에서는 5%씩 더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 합하면 60% 정도 지금 차져 있어야 돼요, 포트폴리오. 왜? 시장이 양봉 세우면서 반드시 시도 나올 거거든요.
모레까지, 그러니까 내일 휴일이니까 내일 제외하고 그 다음 거래일까지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제가 딱60% 정도 꾸리라 하면 그렇게 잘 따라오셔야 수익률도 잘 따라가집니다. 나머지는 안 갖고 계십니까? 자, 방송 들으랴, 매수하랴, 힘들 수 있는데, 방송 들을 때는, 예를 들면, 매수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 앞이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방송용과 매매용이 따로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탭을 하나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공기계, 옛날 핸드폰 안 쓰는 거 있죠? 그거, 와이파이나 이런 거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를 더 준비하십시오. 아시겠죠? 네이버 75,000원. 75,800원. 자, 네이버 758,000원. 상관없어요, 그죠? 단기 목표치는 여기 갈 겁니다. 78만 6천원 단기 목표치 잡고 10%니까 그럼 16일 날 적당히 반등 시도 나오고 이러면 더 담으세요. 5%에서 10%더 담아도 됩니다. 자, 완식님도 카카오로 벌고 나왔습니까? 어땠습니까? 벌고 나왔을 것 같은데 11만 8천원인가 그랬잖아요. 벌고 나왔다. 먹었다, 안 먹었다, 빨리 남겨보십시오. 먹었을 것 같은데. 그죠? 본인 샀던 가격보다 위에 있잖아. 안 끊어도 먹고 있는 거잖아요. 자. 비중이 지금, 그러니까 자유님은 13% 비중이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그 비중에 대해서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가능한 한 저를 많이 신뢰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비중 좀 같이 따로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 13만 4천원에 팔았다. 13만 4천원이 없는데요. 12만 4천원 아니에요? 12만 4천원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쵸? 여기 인근에서 던지신 모양이다, 그죠? 어쨌든 먹고 팔았으면 됐고요. 자, 먹었으면 댓글로 방송 댓글로 좀 남겨주면 저한테는 도움 됩니다. 야, 카카오 덕분에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다른 분들도 아, 닥터케이 방송 듣고 수익도 나는가 보네. 그럼 좋죠. 그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기다릴 겁니다. 나중에 이 12만 원대 내려오면 또살 거예요. 사고 팔고 계속 합니다. 이거 적당히 던져놓고 지금 다시 들어간 게 네이버입니다. 여기서 사서 적당히 먹고 나면 카카오가 적당히 또 눌릴 거거든요. 그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순환매. 이것이 스윙 트레이딩. 이것이 박자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 끝내주는 거예요. 삼성화재 여기 사서 적당히 끊어먹고 다시 눌림목 주니까 다시 들어가고. 삼성전자 여기 인근에서 플러스 내고 깨질 때 적당히 던지고 다시 들어가서 만약에 올라갈 때또 청산하고 LG화학 사고 싶었던 건 기다려서 사서 이것은 40만원도 잘 가릴 수 있어요. 세게 가면 그건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한번 살짝 눌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끊으라고는 이야기 안할 거예요. 아마 제가 시장 상황을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39만원과 40만원까지 욕심 한번 내볼 겁니다. 왜냐하면 크게 갔거든요. 그러면 눌림목 주면 크게 갈수 있어요. 삐리삐리하지만 조금만 눌림목 가볍게 주면 크게 갈수 있기 때문에 잘 대응 못하는 분들은 오히려 매수기에 나중에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매수 포인트 딱 잡았기 때문에 좀 홀딩할 겁니다. 한 40만원까지 정도 한번 전 노려볼 거예요. 네이버는 녹화 방송 보고 들어갔다. 자, 김여사님, LG화학 37만 1500원. 야, 김여사님이 예전보다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다면 진짜 잘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아침에 한번 사고 10% 맞춰라 그랬어요. 분명히 채팅방 15%까지 맞춰라 그랬고, 삼성전자 5%, 삼성 엔지니어링 40%, LG U+ 10%. 참 죽인다. 여기 있는 거잖아 전부 다. LG U+ 뭐 끝내주기 가고 있고, 오늘 좀 던져야 돼요. 오늘은 오늘 던져야 됩니다. 안 던졌으면 내일 삐리삐리하면 잽싸게 던지세요. 여기서 던져야 돼. 오늘 휴가 기간이라서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도 재반등도 나올 수 있는 모양인데,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40%인데 수익 나고 있다. 좋네요, 그죠? 수익 나는데 왜제 덕분이라 하면서 왜 댓글을 한 번도 안 남기세요? 댓글 안 남기면 이제 말안 해줍니다. 농담입니다만.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 헛소리 하는 애들 없어질 거 아닙니까? 헛소리 삑삑 하는 애들 많은데, 예? 헛소리 하려고 딱 하다가 보니까, 김 여사님이, 아, 감사합니다. 먹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 헛소리 하려다가 한더 쳐다보고, 한더 들어보고 하다 보면, 헛소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딴거 없어요. 다음에 쟤 때문에 손실봐도 이야기 남겨주세요. 야, 이번엔 깨졌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남북 경협이 강해요. 확실히. 그죠? 남북 경협이 강하고, 야, 모멘텀이 있어요. 남북 경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간에 진통은 좀 있을지 몰라도 통일로 가는 게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어떠한 과정이 좀 진통이 있을지 몰라도 비핵화는 내지는 정전 협정 이런 걸 통해서 통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바람이 있습니다. 자, 남북 경협 양호.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코스닥 여기 상위에 있는 종목도 잘 봐라 그랬습니다. 야, 아미코젠이 끝내주기 가네요, 이거. 살 기회를 잘안 줍니다. 카페 24. 좋잖아요, 그죠? 쌍바닥 확인해서 쌍바닥. 쌍바닥. 야, 이거 눌림목 주면 접근해도 이제 될 만한 타이밍이 오긴 오는데, 일단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제가 아직까지는 불안해서요. SK 머트리얼. 반등 강하게 나오고 눌림목 주면 이것도 접근 가능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야, 우리 지우 선수가 여기 들어가 또 치고받고 해가 좀 먹고 나왔어요. 전일 짧게 손절한 거 오늘 들어가 복수 다한것 같은데. 자, 전일은 언제 들어갔느냐? 여기 들어갔어, 여기. 그래서, 아, 빠르다. 언제? 올라가고 내려와서 다시 갈때 사라. 오늘 여기 딱 샀대요. 잽싸게 먹어버리죠? 그만큼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빨라요. 근데 올라타고 눌림목 주고 여기는 확인하고 가면 훨씬 좋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신 분들 7번 눌러보세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차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우 선수는 여기를 보고 지지권이다 싶어서 샀겠지만 어저께 장도 안 좋았어요. 그런 것도 다 판단해야 돼요. 어저께 장이 안 좋아서 닥터K가 관망 매수하지 마 이랬는데 매수해가지고 한번 깨졌다고 어저께 스스로 자폭했습니다. 장안 좋을 땐 들어가지 마라, 지우야. 장안 좋을 땐 쉬는 게 장땡이에요. 현금 딱 들고. 어저께 현금 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포트폴리오 다시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강한 반등세 나오면 나올수록 좋겠다.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여기를 말아 올리는 양봉. 자, 이틀 동안의 양봉의 크기로 여기 앞에 음봉을 다 말아 올려야 돼요. 그래야 반등을 강하게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반등 세게 나오느냐. 기관 외국인 쌍꺼리가 들어와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닥터K가 자주 말씀드리는 기관 외국인 쌍꺼리가 들어와서 양봉으로 크게 말아 올려야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셀트리온 삼행전, 바이오존 닥터K가 책임진다. 이어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 방송으로 닥터K 대한민국 최강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 좀 해주십시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만약에 지인들 없다 하더라도 본인들 계정에 좀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홍보를 좀 해주심으로 해서 같이 무료로 좀 많이 듣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거 없거든요. 자,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